엄청난 손흥민. 시즌 파워랭킹 1위. 킹 오브 더 매치 14회로 1위. 거기에 필드골로만 23골로 득점왕. 그냥 딱 한마디만 한다. 세계적인 선수다. 진짜 마지막 골이 손흥민이 왜 득점왕의 자격이 있는지 보여준 장면이 아닐까요? 압박받는 와중에 정확한 터치, 그리고 골대 위치 체크. 감기는 궤적까지 한마디로 월드클래스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손흥민 때문에 난리인데요. 월드컵 우승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손흥민 득점왕 소식 영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기억하시나요? 손흥민 벤치에서 튀게해야 한다 등 퇴출 운운하며 시즌 내내 평점 테러하며 손흥민 악플 날던 이브닝 스탠더드 영국 기자 킬패트릭. 이분 손흥민 득점왕 되자 다급하게 태세 전환을 했는데요. 손흥민, 공동 득점왕에 오르며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 집중하세요. 그동안 평점 짜게 주던 그가 이번에는 손흥민에게 평점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영국 본 기자도 손흥민에게 항복한 듯합니다. 해외 언론도 손흥민의 득점왕 축하를 했는데요. 영국 가디언은 환상적인 가마 차기로 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올랐다. 미국 ESPN은 살라와 공동 득점왕이지만 손흥민은 놀랍게도 페널티킥 골이 하나도 없다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BBC는 더욱 난리인데요. 후반기 역대 최고의 충격을 보여주며 토트넘 챔피언스 리그 진출 만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등극하며 개인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프리미어리그 2021년 2022 시즌 득점왕으로 시즌 마무리한 손흥민은 호날두 드로그바, 반페르시, 아게로, 케인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10경기 전만 해도 살라의 9골이나 뒤쳐져 있던 그가 득점왕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실력으로 골든부츠를 먹었다. 지금부터 밑줄 쫙 부탁드립니다. 손흥민 23호 골 터지는 순간 재미있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원터골 터질 때마다 바로 뒤에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호이비에르인데요. 손흥민이 런던 더비에서 기록한 놀라운 슛에 두 손 들어 올려 머리를 감싸주며 놀라움을 표현한 것으로 국내 팬들에게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손흥민 23호 골이 터지던 순간에도 그 뒤에 호이비에르가 써 있었습니다. 이런 호이비에르에게 손흥민 23호 골을 눈앞에서 본 느낌 어떤가 질문해 손흥민 골을 보고 두 손을 들어 올리지 않는 것은 은 불가능하다. 오늘도 머리에 손이 올라가는 것을 참았다. 손흥민을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솔직히 마지막 골은 손흥민이 직접 만들어낸 인생골이다. 집중하세요. 경기 중 노마크 찬스에서 직접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한 쿨루셉스키 이야기가 빠지면 정말 섭섭하죠. 이 상황에 대해 쿨루셉스키는 BBC와 인터뷰에서 슛한 기회가 있었지만 손흥민을 보니 슛을 할 수 없었다. 손흥민에게 패스하려다 스텝이 꼬여버렸다. 하지만 그가 득점왕을 차지해서 우리 모두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과 살라 공동 23골 비교하느라 정신이 없는 듯합니다. 손흥민의 23골이 살라 골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점은 여러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 골 없이 필드골로만 23골을 넣었고 살라는 23골 중 5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득점 성공률에서 손흥민은 EPL 골잡이들 가운데 원탑입니다. 손흥민은 슈팅 86개를 날려 23골을 넣어 성공률 27%를 기록했습니다. 살라 17% 리버풀, 득점 랭킹 3위 호날두 16%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위 해리 케인 13% 토트넘, 5위 사디오 마네 16% 리버풀보다 10% 이상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비교적 새로운 지표인 기대 득점 XG에서도 살라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XG란 실제 득점의 득점 가능 확률을 반영해 매긴 수치인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과 살라의 XG를 비교했습니다. 손흥민의 XG는 실제 넣은 득점보다 7골이나 적은 15.69골을 기록했습니다. 한 시즌 손흥민의 득점 장면 전체를 놓고 볼 때 슈팅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15골, 16골 정도를 기록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7골이나 많이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손흥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도한 슈팅을 득점으로 많이 연결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살라의 XG는 실제 득점을 웃도는 23.62골인데요. 손흥민보다 비교적 쉬운 슈팅을 성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손흥민은 23골 중 왼발로 12골, 오른발로 11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한국 보물 1호 등극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토트넘 첫 이적 시즌 때 적응 잘 못하고 부진해서 이적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포체티노가 손흥민한테 와서 직접 연습한 한국어로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말고 힘내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 듣고 손흥민이 감동 먹어서 마음 고쳐먹고 계속 토트넘을 잔류했고 결국 아시아인 최초 득점왕까지. 포체티노 감독님 고마워요. 오늘 1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 진심 감사드립니다.